EL 명령 이용해서 ELI 엔터죠. 2L 엔터, I 엔터. 끝점 찍어주고, 반경값은 14. 원 하나 그려주시고, 요 사이 간격. 요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 체크해주시고, 18. 그럼 여기서부터 18만큼 간격을 띄워주시면 되겠고, 18 한 번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. 그 다음에 또 19. 이렇게 해서, 보조선 3개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. 우선 이 선을 복사해 줘야겠죠. 뒤쪽으로 1차 복사.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해서 또 원을 또 그려야 돼. EL 엔터, I 엔터. 여기는 이제 얼마냐면 반경값이 21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카피를 해서 뒤쪽으로 복사. 그리고 가운데 거 하나만 또 복사 추가로. 이렇게 해서 원어 영상을 다 만들어 줍니다. 거의 다 끝난 거죠. 다 끝났고 이제 선 연결시켜주고 트림을 잘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선 연결. 여기서 트림을 또 잘라주시고, 그리고 또 선 연결. 또 연결시켜 주시고, 그 다음에 또 연결. 그 다음에 마지막.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원어 영상도 마무리 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나죠. 하나는 여기 마찬가지 EL 엔터 하시고 I 엔터. 중간점을 잡고 우선 D값 21 엔터 하나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로 해서 17 엔터. 여기서 타원 두 개 그려주시고, 카피로 묶어주시고.
이렇게 해서 또 작업 완료합니다. 아 잠깐만, 원은 지웠으면 안 되는데 원 다 지워버렸네. 다시 얘만 지웠어야 되는데. 이렇게 해서 이제 선만 연결시켜 주시면 끝나는 거죠. 여기까지. 여기까지 입체도 다 그려주시고, 다 됐으면은, 스케일, SC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, SC 엔터. 전부 도형 선택. 도형 선택하시고,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고, 기준점 찍고, 0.7. 이렇게 스케일 조절하시고, 그 다음에 무브로 해서 이동시켜주시고, 여기까지 해서 완화시켜 주시면 되겠고요. 다 됐으면은 스냅 푸시고 SNAP 그 다음에 S엔터 S엔터 두번 엔터 한번 치시고 또 스냅 오프.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. 다 돼서 치스킵 하시면 되겠고요. 끝난 거죠? 자, 대략 이거 하나 그리는데 한 시간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, 아마 더 빨리 하실 분들은 금방 한 시간 전에 끝날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뭐, 나머지 것들도 뭐 더 아마 제가 보기 더 쉬울 것 같은데, 그리기가.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치수기입 하면 되는데, 치수기입은 좀 이따 할게요. 쉬었다가. 자, 끝나셨으면 치수기입 하시고요.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죠? 치수기입 하시고, 그 다음에 테두리선. 복사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. 치수기입은 우선 정면도서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평면도. 알값, 여기 알까?
치수 개입까지 해주시고, 치수 개입이 끝나셨으면은 양 옆에 있는 테두리